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12g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미 국무장관과 미 국방장관이 키이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슬리고브카를 함락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리미나 일부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호전이 발생된 모습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을 통하여 크라마토르스크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대전차를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폭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하는 꽤 안전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식량이랑 물도 거의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조우스탈 공장은 꽤나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멘추크입니다. 러시아군은 5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크레멘추크를 공격하였습니다. 러시아 브란스크입니다. 이곳에서 강력한 폭발과 화재가 관측되었습니다. 현재 왜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벨고로드처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들입니다. 대규모 기갑부대입니다. 이들은 표식으로 5자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체첸군들입니다. 이들은 전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담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거점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통해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LRS입니다. 러시아군을 향해 공격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기를 통하여 러시아 탱크를 파괴시켰습니다. 이 강아지는 지뢰를 탐지하는 강아지입니다. 꼬리를 흔들며 자신이 찾은 폭발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심을 이뤘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큰 승리를 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빼앗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로 탈영했던 해병대원이 설득 끝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탈영 원인 중 하나였던 내부 부조리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의료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의 부상병 80% 이상이 전선으로 복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최소 10개국이 금수 조치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 중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많이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억 2,100만 유로 하나로 1,627억 원 규모이고 프랑스는 1억 5,200만 유로 하나로 2,000억 원 규모입니다. 나스닥 거래소는 4월 29일부터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